혹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 다시 본인의 국적을 바꿀 수 있다면 당장 한국으로 바꾸고 싶다고 소리치는 외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좋아요와 구독은 로켓급 소식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아는 사람은 안다는 가장 완벽한 문자 한글.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과학 중의 과학이죠. 그 어떤 언어보다 과학적이라고 평가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은 흔치 않습니다. 세계 곳곳의 학자들도 칭찬하는 언어, 한글. 그럼에도 왜 배우려는 나라가 없었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배울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본인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 외 다른 언어를 선택할 때엔 고려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추가적으로 배운다는 건 본인의 능력치에 한 줄을 넣을 수 있고 사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취업이 가능해지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들로 한글은 사실 비인기 언어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런 취급을 받아온 한글.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들이 다 옛말이 되었는데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메가극으로 전 세계에 팡팡 터지며 한국을 알리는 요소라는 거죠. 이로 인해 실제 한국어 학습을 하는 외국인들이 대폭 상승했는데요. 한국의 매력적인 문화로 한국어를 배워야 할 이유와 가치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방탄 오빠들의 언어라서 내가 좋아하는 한국 컨텐츠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 외에도 그냥 한국이 좋아서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배울 이유가 생긴 한글.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이미 대형 서점의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 체계 비율이 12%로 일본 어학시장에서 영어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나타난 이후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2주 만에 76%, 40% 급증하기도 했었죠. 놀라운 건 베트남에선 이미 지상파 TV를 통해 한국어 강좌를 새롭게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보유하는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에선 지난해 한국어가 최다 학습 언어 7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땅 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7위라는 건 굉장한 기록이죠. 정말 세계인들이 인식하는 한국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안에서 한국의 인기가 높아져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 한글로 도배를 하는 신기한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골 구멍가게까지 몽땅 한글로 도배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네팔입니다. 이곳에 가면 아주 신기한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팔의 마트, 라면 코너를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라면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너구리 매운맛, 순한 맛,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등 한국의 유명한 라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미 한국 라면 문화는 해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은 네팔의 신기한 라면들인데요. 분명 한글이 써져 있는 라면인데 한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라면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실제 한국 제품이 아니었는데요. 네팔 식품 기업들이 한국 라면처럼 보이도록 본인들의 제품에 한글을 넣어 출시했던 겁니다. 바로 한글을 마케팅으로 사용했던 건데요. 네팔 아세안 타이푸드가 출시한 네팔 최고 매운 라면 2PM 코리안 라면은 사실 불닭볶음면과 비슷하다고도 하죠. 네팔 야소 다푸드에서 출시한 현지 국수죠. 네팔 최초로 말린 미역과 채소 건더기가 첨가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사실 한글 마케팅이 효과를 잘 보이자 이를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출시되는 라면들마다 더욱 한국 라면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건데요. 네팔 기업들의 가짜 K라면은 일반 라면보다 몇백 원 비싸지만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대형마트 위주로 팔리고 있는 실제 한국 라면에 비해서 대도시 마트부터 시골 구멍가게까지 납품을 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한국 라면의 맛을 아는 네팔 사람들은 한국 라면이 1,000원 정도 비싸다고 해도 한국 라면만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팔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라면들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라면은 아리랑 라면이라고 아주 큰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름이 아리랑이어서 그런지 한국 느낌이 팍팍 나는데요. 사실 이 라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인도네시아 라면인 거죠. 한국 느낌을 너무 잘 내어서인지 현지에서는 아리랑 라면은 진짜 한국 라면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높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불닭볶음면, 그렇다 보니 이와 비슷한 라면을 만들어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국에서 불고 있는 격렬한 한류의 인기로 한국인 척 라면을 만드는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 라면인 척하는 이런 모습들은 애교에 불과합니다. 복사 붙여넣기의 달인, 짝퉁을 만드는 나라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는 포장색부터 모양, 표지 문구, 그리고 캐릭터까지 아주 대놓고 따라합니다. 한국 라면 대표 기업들 네 곳에서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 법원에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표권 소송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들이 중국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중국에서 등장한 짝퉁 한국 라면들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모습들로 충격을 숨길 수 없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일본 라면 기업 니신에서 야키소바 UFO 볶음면 한국 품가를 보인대요. 이건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인 일본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제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삼양에서 나온 까르보 불닭 볶음면이 떠오르는 디자인과 제품의 구성인데요. 제품, 봉지, 색깔까지 다 똑같이 따라한 모습의 속에서 불이 나거든요. 한국인들이 언뜻 보면 한국 라면인가 싶은 모습들을 하고 있죠. 마지막 한마디가 활용정점을 찍는데요. 한국에서 화제. 이 기회에 꼭 드셔보세요 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장인의 정신을 버리고 짝퉁을 통해서라도 이겨보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 라면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갱신했죠. 농식품 수출 정보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3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수출되는 것만 포함한 것으로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면까지 합하면 연간 2조 원에 근접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전체 수출들은 감소 중이었는데 라면이 한국의 수출을 꽉 잡고 유지해주는 효자 상품이었네요. 한국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도 바뀌었는데요. 1위는 꾸준한 짝퉁이 나라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일본, 4위는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가 비슷비슷한 차이로 순위를 다투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이나 네덜란드는 5년 전만 해도 한국 라면을 그다지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니었는데요. 몇 년 만에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고 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한번 맛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최근 들어 놀라운 변화를 보인 나라,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는 1년 만에 한국 라면 수출이 94%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단숨에 9위가 됩니다. 사실 배울 이유가 없던 언어에서 배우고 싶은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한국어가 말이에요. 한국어, 한글이 전 세계인들에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며 함께 사랑받고 있는 한국 라면, 그리고 넷플릭스 누적 시청시간 100에서 2위를 차지한 한국 컨텐츠까지. 이와 같은 전세계적 한국 열풍은 어쩌면 앞으로 더 계속되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빠른 소식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